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2월 13일 오늘 목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 세븐 한번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장 초반 갭 상승 출발해서 상승하다가 확진자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 소식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소식보다는 중국이 오늘 상당히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쪽에 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 마이너스 0.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저는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쉼없이 그래도 제법 강하게 올라왔고요. 상승하다 조금 밀리는 정도니까 크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95억으로 코스피는 사줬고요. 자, 기관은 오늘도 매도 나왔습니다. 한 며칠 이틀 사주더니 오늘 또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관 외국인 연속으로 같이 쌍끌이 매수세 나와줘야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건이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선물도 오늘 외국인 제법 팔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렸습니다. 2549계약 매도 나온 상황인데요. 자, 중국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이 쉼없이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주춤했습니다. 0.71% 하락. 자, 중국도 뭐 사망자 수 집계가 뭐 기준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상당히 조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사망자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던 편이죠. 자, 그거 차치하더라도 중국도 강하게 좀 많이 올라왔으니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것은 이상할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보시자면 0.47%로 좀 더 빠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 미국 선물이 지금 다우존스 선물이 0.8% 정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95% 정도로 추가 빠지니까, 그죠? 장중에 0.4 이 정도 빠져 있었죠, 그죠? 여기 이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추가로 더 하락하니까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잠깐 체크해 보니까 유럽 개장 상황도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핸드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영국이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있어요. 자, 레이아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집에 왔어요?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 자, 남기는도 집에 왔어요? 저희 집하고 한 3km 이내에 남기님이 살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러면 10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쉼없이 올라오던 시장 오늘 조금 주춤한데 내일 아마 하락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는데 20일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미국이 낙폭을 1%대 키운다면 우리나라가 장중에 0.5 정도 빠지는 거 보고도 뭐 적당히 마무리 됐으니까 1% 마무리 한다면 추가로 빠지는 건 뭐 확실하겠습니다만 1% 이내로만 좀 마감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밀리면 또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정도만 깨지 않고 코스닥도 241과 20일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여기를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치고 큰 변동성은 별로 없었어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이게 잠깐 보자면요.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도 보면요. 뭐 그만그만하게 그냥 외국인 사 들어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기 물량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끝까지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선물도
선물도 뭐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는 것 정도 빼고는 큰 상은 없어요. 아직 전빵이다. 전빵 어디에 있는데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또 동네 주민인데 부탁드릴게요. 불시에 가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듣겠습니까? 영주님도 오셨고, 오전 중에 보유 중인 주식 전량 매도했다. 그리고 인버스. 과감하시네요. 자, 포트폴리오,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마트 옆이다. 가게 이름만 알려줘요, 그러면. 아침에 약간 여유가 있으신 게 전방 가기 전이라서 그랬습니까? 자, 셀트리온, 역시 여기 위에 볼륨밴드 상단은 조금 부담되는 권역이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한 번에 치고 가지 못해요, 그죠? 18만 천원까지도 갔었는데, 몇천 원 밀렸어요. 하지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 상황에 저는 착안한다 그랬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밀렸는데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당긴다. 그 끌어당길 때도 한5%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하듯이 저항을 견뎌내고. 그죠? 탄탄하게, 그죠? 여기 저항권을, 매물을 좀 소화해내고, 다시 돌파 시도 나왔다, 이겁니다. 거래량도 섰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지금 며칠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위로 더쏠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홀딩. 자, 카카오는 3분의 2 던졌습니다. 카카오는 시장이 흔들흔들한 거 보고, 여기가 딱 무너지려는 거 보고, 3분의 1, 3분의 2딱 청산하고,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조금 처질 거. 인정하고 3분의 2는 잘 챙겨 먹고 3분의 1은 조금 더 쳐다보겠다.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 가니 양호한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좀 흔들흔들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3분의 2는 차익 실현했다. 그 3분의 1호는 SKC 코롱 PI 매수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죠? 막판에 매수. 그 다음에 좀 나눠서 하이트 진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일부 추가. 이렇게 해서 단가 적절히 맞춰놓은 상황이다. 자, 삼성전자도 뭐 20일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적당하니 그냥 홀딩. 외국인이 400만 주 사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있고요. 자, LG 이노텍 강하게 전일에 이어서 반등 나오다가 조금 주춤합니다만, 저 LG 이노텍은 좀더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홀딩입니다. 오꼬표, 미꼬표 뭐지? 단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뭔지. 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야, 과연 이 신고가를 갈까? 이렇게 속으로 약간 의문 부호가 있었는데, 그거 무색하리만큼 상당히 강하게 가다 좀 밀렸습니다만, 일단 양호한 상태고요. 그죠? 기관의 우기. 그죠? 자, 지금 나머지 섹터는, 그죠? 참, 유독실이 카카오가 강하고요. 나머지는,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독 강한 카카오를 들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중국이, 쉼없이 올라오던, 반등하던 그, 시장, 오늘 조금 주춤하니까 같이 좀, 주춤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다른 바이오주들은 약한데 셀트리온 삼형제 유효도 강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5,000건까지 야 다이렉트로 가버렸어요. 우리 샬라님이 65,000원에 대놨는데 3분의 1 끊으려고 대놨는데
100원 차이로 체결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전 다 왔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끊으려고 맘먹으면요, 대놓으면 안 돼요. 100원 차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져라.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셀틴 헬스케어 조정받을 때 좀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네. 그죠? 그거 100원 차이 때문에 나중에 몇천 원 뭐 차이로 막 벌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 그죠? 수많은 트레이딩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야 될 때 딱 그냥 시장가로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조정 좀 받고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우인이 셀트론 헬스케어 상당히 매수 많이 해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 곧 날 텐데 실적도 괜찮고요, 그죠?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 즈음해서 한 번 더 치고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뉴스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 내용도 없네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눈만 뜨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저렇게 나열을 할 필요는 있을까 싶네요. 안에 내용을 좀 넣어줘야 도움이 되죠. 자, 여하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뭐 끝내주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6만 3천원 정도 훼손하면 아직 만약에 차익 실현 못했다면요, 6만 3천원 정도 훼손하면 차근차근 상황에 맞춰서 많이 무너진다 싶으면 절반 이상 던지고 거의 다 던져도 상관없고요. 올 만큼 좀 왔습니다. 단기 급등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버텨내면 일부 물량만 살살 축소하면서 좀 더 끌고 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아침에 좀 상승하다가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상승폭 반납했는데 일단 매도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슈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삼성 합병 이슈도 있고 이런 앞전 상황으로까지 연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락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치고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좀 들고 가요. 자, 댓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노라 님도 오셨고 썬 님도 오셨고 미리 걸어둔 거. 자, 휴젤은 20일 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네요. 단기 상승세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이고 HLB 좀처럼 60일 못 넘어서네요. 3%대 하락. 헬릭스미스 관심 없다 했습니다. 빼버릴까요? 그래도 점화가 3번 맞으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니까 여러분들께 계속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 좀 귀담아 들으면서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젠 관심 없습니다.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메지온도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단기 박스권 정도 흐름입니다. HLB 생명과학. 자, 60일 올라타는 시도 나왔다가 그대로 또 힘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잘 지켜내고 강하게 반등 시도 놓으면 이제 상승 전환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밑으로 다시 힘없이 무너지면 또 지지부진한 흐름 연출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어저께 상록수님이 오늘 이거 교체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오늘 청산 이렇게 3% 밀리면 청산 3분의 2 내지는 거의 다 청산해도 된다 이런 의견 드렸죠. 잘 청산하시고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적당한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뭐 그만 추가 상승한다면 교체 매매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아프터바이어도 뭐 그만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빼고 다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ABL바이오 강한 상승 추세 무너졌기 때문에 힘없고 지지부진하다 했고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하기가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GTBNT도 마찬가지네요. 별로네요. 현재 셀리버리는 양호합니다. 그죠? 8만원권까지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젠벡스. 자, 전일 상승했다면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지니까 상승 전환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네요. 그 정도 유한양액. 자, 시장이 오늘 좀 흔들리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1%대 하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다시 밑으로 쳐져버리면 상승 전환 시도 실패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한 23만 5천원권까지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약품 지지부진하네요. 계속 대웅제약 별로입니다. 보령제약 별로예요. 정근당 여기 단기 박스권 정도 생각됩니다. 단기 박스권 여기 이렇게 강하게 치고 왔으면 좀 더 위로 상승했어야 되는데 오늘 비교적 바이오가 약세인 걸 같이 몸으로 받아내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바이오가 강세를 좀 더 보였으면 같이 갔을 텐데 좀 힘없으니까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근당 바이오도 비교적 고점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적절히 좀 일부 청산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올려놓으시고요. 나머지 주도주 군 중에 좀 한번 살펴볼 만한 관심 있는 종목들 여기 상단까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르다 님이 현대차 13만 3천원까지 밀렸는데요. 더 기다리십시오. 더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12만 7천원 정도까지도 내일 만약에 한번 더 추가 하락한다면 내일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오르다님의 특성상 직장인이고 자주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 인근 12만 8천원 인근 오면 적당히 그냥 사놓으세요. 그죠? 적당히 사놓으세요. 그리고 좀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적당히 한번 들고 와보시라. 그죠?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렇게 전략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사들어 가십시오. 자, LGU 플러스 관심 있습니다. 돌려냈어요. 통신 3사 중에 LGU 플러스가 가장 현재 추세 괜찮고 외국인이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확인됐고 돌파 확인됐고 눌려주면 14,000원권에서 한번 매수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G와 좀처럼 안 내려와요. 좀처럼 안 내려옵니다. 아마 배터리 부분을 분사한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회사채 발행 예정.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보죠. 그죠? 9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 석유화학 부문 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사용 예정.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턴 어라운드 했다. 자, 화학 관련 물론 LG화학은 2차전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2차전지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할게요. 저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이제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입니까? 2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조정받고 해도 이 하락 추세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 좀 조정받으면 사 넣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기회를 안 줍니다. 그죠? 자, 39만 3천원 여기 강력한 저항도 그냥 뻥 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41만 8천원 그 다음에 44만원권 41만 8천원도 그냥 그죠? 터치를 했습니까? 터치를 했네요. 자, 야,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스트레이트로 더 치고 갈까?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적당히 가격 조정 앤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야 돼요. 꼭대기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IT 전기전자와 2차전지만 가는
다른 것도 갑니다만, 그죠? 주도주 역할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많이 가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최근에는 IT보다 2차 전지가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고, 끊어먹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간 게 상당히 아쉽네. 그죠? 하이닉스는 아까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온 것도 말씀드렸고, 자, 삼성전기도,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죠? 양호. 자, 네이버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냥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선수, 홍님, 삼성전기하고 네이버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적당하니 잘 처리하십시오. 워낙 뭐 알아서 잘 하니까, 그죠? 자, SDI, 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 그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 자, 이제, 호텔신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조금 조정받고, 조금, 다져준다면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거살거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뭐, 직격탄 맞은 걸 굳이, 딴거살거 천지로 놀렸는데, 뭐하러, 저 부담감 가지면서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걸 보면요, 호텔신라가 괜찮긴 괜찮은 모양입니다. 사마컨덴서, 전고점도 돌파하는 시도. 자, 여기 뭐 상단에 2차 전지, 위주로 다 들어가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여기 상단을 돌파한다면 상당히 강세 보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슈프리마는 초강세 보이다가 확 무너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60일까지 빠지면 어떻게 한다? 사놓으면 되겠죠. 60일까지. 그리고 리바운드 나온 거 한번 먹으러 갈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맨 눈으로. 자, 언론도 유튜브도 기생충 관련 주들만 이야기한다. 우리 집사람 최근에 아까 참 기생충이 대단한가 봐요. 아까 이야기 와중에 아, 난 당신한테 그냥 패러사이트 할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참 패러사이트.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용주님은 다 던지고 주식 전부 처분하고 인버스 들어갔다.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네요. 근데 전부 다 던질 정도는 필요가 있었을까? 그 정도 퀘스천 마크는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소는요, 물론 지배 구조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보면요, 바른소는 애국 테마라고도 하는데, 바른손, 그죠? 여기, EN이 있죠? 아무래도 뭐 지배 구조가 좀 있겠죠?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내거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 가는가 보다. 이러고 맙니다. 그냥. 그죠? 이런 거못 잡아가 안달할 필요 없어요.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 한번 볼게요. 마스크. 오늘 조금 아까 반등하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재 매수 준비 중이다. 이마트 옆에. 이름이 뭘까? 되게 궁금하네. 나중에 위성 사진을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이틀 잘 가던 5G, 또 오늘 좀 주춤하고 있고요. 야, 이거 HFR, 이게,
5G, 와이파이나 이런 장비 공급하는 회사라던데, 이번에 상당히 수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끝내주기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보였다 이겁니다. 여기 밑에 단 애들이 어저께 올랐거든요. 여기는 못 올랐고요. 약간 주춤했고요. 반대로 오늘은 여기가 주춤하고 여기 올라갑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군도 비교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물론 최근에 참잘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주춤할 때 얘네들 간 적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만 유독 강하고 나머지 다 피실피실. 자, 이런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업종별로 순환매도 나오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할 때, 현대차하고 이 자동차 관련주들 좀 강세 보였고, 그죠? 오늘은 반대로, 얘들이 조금 주춤하고, 바톤 터치하고. 이런 것은 업종별 순환매. 자, 이러한 순환매 양상을 잘 예측을 해내면, 그 다음 어디로 매수세가 들어올지를 예측할 때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과 플러스로 이러한 패턴 매매를 잘 익혀놓으면 3위 THK 같은 이런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한 논리로 이러한 SKC 코롱 PI 모양이 비슷하죠? 갈수 있다. 이렇게 패턴별로 쪼개서 들어가고요. 그러한 경험치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을수록 종목 고착할 때 선정할 때 훨씬 더 괜찮은 상황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이르며 돌파 시도 넣고 박스권 이루다가 강하게 가는 패턴. 이런 패턴은 삼성 SDI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몸에 바로바로, 눈에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패턴들을, 흐름들을 익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공부도 좀 해보시고 많이 익혀나가야만 몸으로 죽은 차트 보는 거하고 살아 움직이는 차트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 단타 한번 해봤다. 죄송할 거 없어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라 이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하지는 마라 이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올라탄다고 했다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천만입니다. 위험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려고 하면요, 모나리자를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나리자, 정녕 그대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약간 올라가다 밀리는데 20일 인근 여기서 끌어당기는 이날 딱 보고 그다음에 살수 있는 정도 권유는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봤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단타거리밖에 안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한번 챙겨보고 방송 한번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안 봐도 그냥 별로인 걸로 일단 파악되는데요.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봐도 별로인 거라고 말씀드리잖아. 그죠? 왜? 오늘도 봤거든요. 오늘도 전부 다 돌려봅니다. 장중에 전부 다 돌려봐요. 한 700개 가까이 되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합니다. 여기. 그죠? 뭐안 보이던 거몇개 보이는 거 있을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그것도 찾아낼 테고. 이거 뭐 끝내주고 올라갈 것 같이 보입니까? 전 패스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래도 반등할 때 아무것도 변동이 없어요. 그냥 팍팍팍팍팍팍 기고 있습니다. 팍팍팍팍 기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강하게 올라갈까 싶어서요. 밑으로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패스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그죠? 밑으로 빠지네요. 그죠? 그리고 롯데 쇼핑 오늘 점포를 200개를 줄이겠다 그럽니다.
이런 거 박박박박 이렇게 막 하러 가다가 여기 약간 그죠? 이렇게 딱 버티내니까 올라갈까 싶어 보이죠?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크게 다를 바도 없어요. 어떻게 된다? 그냥 막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초장에 끊어내면 다행인데 못 끊어내면 그냥 아작나요, 아작나.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임플란트는 뭐다? 뭐 오스템입니까? 제가 그죠? 친한 치과 의사 형이 있는데 뭐 그만이라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무너지면서 끝장났습니다. 그냥 끝장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다. 별로입니다. 그러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한 거 하시라. 우상향하는 거,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런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런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야만 돌려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돌려내지 못해요. 셀트리온 삼행제 합병 뭐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간 기능 치료제, 그죠? 아, 우루사를 제끼고, 그죠? 세 글자인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원래 저 그런 거 조금 실렁실렁 봅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게 저점이라 할수 있어요. 저점, 비교적. 여기에 저점 아니야? 아닙니다. 저점 아니에요. 그죠? 숨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돌려내고, 확인했고, 돌려내는 추세 초입. 여기가 진정한 매수 타임으로서 적합한 자리지. 여기 밑에는 적합한 자리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방송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당히 오늘 낙폭 있을 듯 한데요. 0.70% 하락, 0.83% 하락으로 선물이 지금 하락 중이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38% 하락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치고는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갔는데요. 추가로 뭐 빠져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좀쉴새 없이 올라왔고요. 그러한 상황들은 중국도 급반등한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테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출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은 그렇게 이상할 바는 아니다. 다만 20일을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20일을 깨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면 시장 또한번더 조금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구독자분들 많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고 방송 시청하시는 분 상당수 4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저녁에 방송할 때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자발적 시청료 후원 가능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